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륜중학교에서 실시한 수륜 한마음 체육대회 소식과 함께 10월 첫째 주 교육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수륜중학교는 9월 16일 경북교육청 공동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수륜 한마음 체육대회를 수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선수대표 선서를 시작으로 오전 경기는 볼풀공 농구대회, 에드벌룬 굴리기, 장애물 달리기, 도전 림보, 전체 줄다리기 등 신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고 오후 경기에는 청백개주, 퓨전 강강술래 한마당 놀이 등으로 화합의 장을 이뤘습니다. 송경미 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학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선후배 간의 친목 도모 등으로 학생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륜중학교는 9월 22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을 알리고 이물질 등으로 인한 기도폐쇄와 같은 위급 상황에서 올바른 처치와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현실감 있는 상황 체험에 초점을 둬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응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 뿌듯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성주중학교는 9월 23일 4주간의 자기주도 방과후 특별 프로그램으로 스캔커터로 나만의 독서 소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스캔커터를 통해 책갈피, 독서 무드 등 독서 토퍼 등을 만들었으며 독서에 관한 명언이나 독서 생활에 대한 마음가짐을 반영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개성을 살렸습니다. 3학년 한 학생은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편집해 스캔커터로 출력해서 만든 소품이라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성주초등학교 걸스카우트는 9월 24일 청도에서 대원 21명과 지도교사 2명이 참가한 2022학년도 걸스카우트 9월 대원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대원 활동으로는 루지 체험, 레일바이크 체험, 소싸움 체험관 관람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한 지도교사는 걸스카우트 대원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이 걸스카우트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다른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 간의 교류에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기쁘며 걸스카우트 대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세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천초등학교는 9월 27일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4학년,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별과 소외 없는 문화체험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차별과 소외 없는 문화예술체험 교실을 통해 학생들은 탁상시계를 만들었으며 학생 한 명 한 명 모두 친환경 원목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시계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 즐겁다고 밝히며 또 다른 생활용품도 만드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10월 9일은 한글 창제와 그 우수성을 기리는 한글날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글자인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죠. 이번 한글날에도 한글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즐거운 공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